일차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의 복이 없습니다. 네? 사람의 복이 없습니다. 제가요. 특히 그 사람은 남자겠지요. 비수만 꼽죠, 나쁜 놈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이제까지 그러면은 제가 잠깐 말씀 끊어서 믿음을 기독교로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까지 기주님이 살아오시면서 기도가 부족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또 자기 그 기주님이 얘기하시는 뭐 아버님이라든가 그분들의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요 참 고우세요. 환갑이신데 키도 늘씬하시고 누가 환갑으로 보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미모도 있으시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옷이라는 걸 제대로 갖춰 입으면 그게 명품이 됐건 싸구려고 싸구려가 됐건 핏이 납니다. 그리고 핏이 나면서 내가 몸이 편안합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제대로 입었으니까. 근데 이 믿음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승 씨가 어떻게 되세요? 강해. 친주강 씨잖아요. 친정 어머님은 또 성 씨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문시겠죠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친정 문시는 남편 문시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 아빠는요? 두 분 아니에요? 바뀌지 두 분 세 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일단 결혼은 지금 한 번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네. 성은 조시고요. 그럼 뭐 하만이 됐건 한양이 됐건 맞아요. 다들 센 그런 집안이란 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갑 돼가지고 철난 거예요. 궁금하기라도 한 게. 환갑 되시면서 철나셨다고요. 네, 계속 우리가 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강 씨라는 거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준님의 성함에 첫 번째 진주 강 씨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문 씨라는 어머니 승도 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조 씨라는 아니 뭐 조 씨라는 나중에 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기준님도 우리 언젠간 떠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떠나고 나면 그 집안 내 귀신이 될 거고요. 어디에 조시집 귀신이 네. 안 되고 싶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조시성 가진 아이들을 생산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이건 뭐냐면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참 궁금하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민생의 우리 숫달, 지금 뭐야, 숫달, 아니 지금 숫달이라고 했죠? 12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범띠 안 만든다고, 소띠를 만든다고 앞으로 땡겼어요. 생일을. 엄마도 범띠다 보니까 엄마도 막 삶이 좀 기고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범띠라서 그게 뭐 띠를 바꾼다고 나한테 저희 엄마 뱃속에서 뚝 나오자마자 정해지는 건데요. 이게 정해집니다. 이게 정해집니다. 제가 어딜 봐서 박수무당 같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기주님은 그래도 사랑도 여러 번 해보시고 자식도 있지만 저는 결혼이란 거 할래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을 들어온 지 17년이 됐는데 네. 전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제가 저희 신들한테 왜 나 이러고 삽니까? 이러고 제가 여쭤야지 기준님은 하시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61년 살아오시면서 풍파야 팔자 사주가 높으니까 되게 풍파야 많이 있으실 건데 한 사람에 의해서 딱 그래요. 그게 남자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을 자기도 했잖아요. 뭐래 왜 일방적으로 그쪽으로만 몰아세워요? 끝내는 내가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기준님 만나서 아 내가 잘난 거 쭉쭉빵빵 긴 거 이쁜 거 내가 찾다 보니까 나도 신세 조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양반도 아니 그 집밖에 모르는데 뭐래? 근데 제가 그 일단은 그 살면서 삼파를 다 당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철났어요. 이런 데도 오고 한 놈에 의해서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계속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지같이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유튜브 좀 보셨다고 했죠. 믿음은 또 그쪽 저기 참회하러 갈 거죠. 또 이번 주에. 아니에요. 지금 교회 방학한 지 한 10년 넘었어요. 보세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주입니다. 성주는 그 집안의 가장 높으신 조상 신인을 뜻합니다. 근데 그 성주 신께서 우리 기준님께 강씨 기준님께 금년부터 6년짜리 운을 주셨어요. 6년이라는 건 큰 운입니다. 근데 그 운은 받아야 운이라는 거죠. 그 운이 들었을 때는 그 성주님께 크게 한상 차려드리고 저 6년 동안 잘 살고 좋은 일 나게 해달라고 좀 제례를 좀 지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대답 들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 운 받고 나시면 노후가 굉장히 안정이 되실 겁니다. 굿을 하라 이 말입니까? 꼭 굿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향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아까 싫다고 했잖아요. 조신에 그 대주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북 고령인가?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 그쪽이 고향이 또 그쪽이시면 그쪽 우리가 본향 가서 네. 본향이란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본은 그 집안의 본. 네. 그쪽에 가셔서 이렇게 재례의식을 지낸다는 거는 꼭 굿은 아닙니다. 산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주님의 그러니까 높으신 성주님 한양 조신회를 갖다가 다 후손들을 관여하시고 하시는 그 성주님께 크게 제례를 올리고 그 운을 받으세요. 그럼 6년 동안 그분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거니까요.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보다도요. 그분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서열이. 신의 만약에 거열을 따진다면 낮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최고라는 거죠.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바빠요. 이스라엘 왕자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자국부터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강씨 기준님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팔자가 세다. 제가 센가요? 세니까 그러고 다사다난하게 61년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세요. 사주가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 또 여쭤봐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아직도 꼬시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사람이 하나 스칩니다. 그 속세기 그 본인 인생을 못되게 네. 만나러 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람도 A병이고 새로 제가 좋아하는 애도 A병이에요. 혈액형이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근데, 혈액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씨 기주님이 굉장히 강하세요. 팔자가 높고 사주가 높고 높다는 건 팔자가 센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도 그러니까 애들 아빠도 쉬운 말로 강하시고 팔자가 센 분이고 지금 또 친구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이게 버처럼 만나는 그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큰 문제 갖고 안 싸워요. 작은 거 같고요. 정말 작은 거 같고. 어찌됐든 간에 뭐 맛있는 뭐 나름대로 밥해 놨더니 짜다 맞다 요런 거 있잖아. 그럼 니 해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은 일 갖고 부딪히지 큰 거 갖고는 안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경술생이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5월 며칠이라고 했잖아요. 5월 2일. 그 친구 사람은 진국이고 착해요. 그리고 네. 어찌됐든 이렇게 만나면은 지가 밥 먹다 보면 지 목구멍에 먼저 안 넣고 우리 기준님 먼저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마음을 모르겠어서. 아니에요. 기준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때 그 친구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롭다 이러니까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처럼 무당이 아니라 승이 됐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고 자식을 맞으니 그 삶이 순탄치 않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한참 누나잖아요. 근데도 누나를 만나면서도 많이 누나인 거는 몰라요. 누나를 만나면서 그 모성도 느끼고 그러니까 보듬아 주고 그리고 잘해주고 또 여자로 느껴집니다. 여자로 느껴집니다. 그 친구가
글쎄요, 지금 이혼 준비나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자기랑 동갑이나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은 여자로 별로 안 느껴집니다. 아마 부부의 금슬은 옛날에 거기는 깨졌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강식 기준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네 쪽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계속 내려서 빌고 오던 이런 무속신앙도 세지만요, 불교도 쪽도 굉장히 그럼 강하십니다. 내가 혹시나 내가 가면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뭘 해요? 이쪽으로 뭐 아, 무당급이에요. 진짜 그래요. 아까 얘기 안 해요. 이 카메라 돌기 전에 내가 무당해도 된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주님이 누굴 사람을 봐도 잘 봐요. 그리고 잘 느끼고, 그리고 꿈 같은 것도 잘 꾼단 말입니다. 그, 무당 별거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을 찌푸면서 뭡니까? 쌀을 뿌려요, 엽전을 뿌려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이게 신점이고 영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느낀다는 거죠. 보이는 게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우리 기주님도 똑같이 느껴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속옷이 내 역을 하는지. 그런 거는 일단, 있어요. 아, 참고로 여자들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평생에. 자기는 구슬을 평생 안고 갑니다. 그리고 또 비주얼이 좋으시니까 같이 온 친구도 있지만 자기는 그 남자들 한 명이라도 있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머리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그럽니다. 저 토끼 부린다고. 난 그냥 머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묶은 거야. 근데 같이 있는 동성 여자들은 끼 부린다고,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원래도 여자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아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6년짜리 큰 운이 온 게요. 언제 또 오냐면 67에 다시 한번올 겁니다. 77세까지 쓸수 있는 큰 운이. 지금부터 이운 받으시고요. 그래야 노후 안정이 되십니다. 그 운이라는 게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집이 재개발이 혹시 그래서 그런 아니, 그 운은요. 게 아닌가요? 그 운은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주 강씨이기도 하고요. 한양 조신에도 그런 어른들한테 큰 제례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본향 가셔가지고. 그것 좀 드려보세요. 할줄 모르는데. 아, 그건 무리는 무당들이 하는 거죠. 자기는 돈 써야 되는 거죠. 걔도 한 번은 돈 쓰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우리네들 무당들의 몫입니다. 가서 뚱땅거리고 빌어주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우리네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뚱땅거리고 뭐할때 춤이나 추고 싶으면 옆에서 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살아가실 게 이제까지 살아오신 게 풍파도 많았지만요. 노후는 좀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럴까요? 곱게 늙어가실 겁니다. 그래, 그지같이 안 살고. 뭐래요? 지금도 그지같지 않아요. 그냥 그 아니, 그것만 이래. 아니 쉬운 말로요. 저 땡질하는 아니 없어.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래도 어디 나가도 사모님 소리 듣죠?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 희한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 뭐야 숨어 있는 돈이 있어서요. 꼭돈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돈 생겨요. 숨어있던 돈은 없는데. 어떻게든 돈 필요할 때돈 가진 거 없는데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귀신같이 생긴다니까요. 이제까지 그런 돈 갖고 살아오셨어요. 새가빠지 제가 벌어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고요. 누구나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는 돈이 어딨어요. 뭔가 있다 이 말이지. 아무튼 노후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괜찮을 겁니다. 이제라도 조상 성김을 배우셨으면 철나는 겁니다. 61에 철나셨습니다. 뭐 만으로 59도 봐. 뭐래요, 이민생인데. 6이면 6이가 되잖아요. 범티에를 할수 아무튼 네. 집 내고 사시고요.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 몇살몇 살입니까? 하나는 뱀띠고 하나는 양띠. 하나 뱀띠 46? 아니고 아, 자, 그 정도 아니겠구나. 34. 34. 기사생 또? 32. 그럼 30. 왜 내가 나, 왜 웃어? 너무, 나, 너무 크게 본 거야? 32. 양띠, 뱀띠. 양띠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뱀띠는 야무지긴 야무진데, 뱀띠 장가 갔어요. 효도 바라지 마요. 알고 있어요. 지만은 지네만 잘 살길 바라면 네. 되고요. 경찰 공무원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예요? 공무원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이 항만 그쪽에서 그쪽에서 네. 정말 더 맞는 건 경찰 공무원이거든. 아니면 군인이나 이런 네, 쪽으로 뭐 그래도 항만에서 있으면 공무원이면 됐고요. 네. 외남되지만요 아저씨 뭐 함자도 모르겠는데 딱 그 애들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 독지는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거 나왔네요. 아무튼 지내는 잘 살 겁니다. 닮으면 안 되는데. 사람도 그렇게 똑같지 않던가요?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좀 근데 작은 놈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봐요, 엄마의 그 예능 기운 네. 그대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건 또 바꿔 얘기하면은 그 한량 같은 기질이 아빠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막내한테. 그러니까 막내는 저는 이렇게 말씀. 막내는 좀 많이 기운 좀 드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내가 어떻게 보면 생일이 언제 지금 아들님 빌어주고 지금 할 때도 그게 그건 그 말은 맞는가 봐요. 여자는 늙어도 꽃은 꽃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남자를 막 꽃이 저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셔도 그냥 그 들어옵니다. 예쁜 꽃들은 피어 있기만 해도 벌이 날아오잖아요. 또 그 중에 벌만 날아오면 좋은데 똥파리도 날아와서 문제인 거죠. 네. 비주얼이 여자고 고우시니까요. 근데 성격은 반대예요. 남자죠. 예. 쪼잔한 거 못 끝만 보고. 이렇고. 그렇죠. 썩은 완전히 남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많이 빌어주십시오. 많이 빌어주세요.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36에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못하고요. 아, 못하고 할라 하다가? 36살 10월 달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결혼이란 것도 못 해봤었고요. 결혼 못했으니까 처가 없죠. 처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죠. 거기다 또 부모님들은 또 일찍 다 돌아가시고 제가 독거노인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한참 그 지금 요즘 만나시는 친구분보다도 한 살이 어린데 난 뒤지티예요. 52. 저거 더 나이 더 들어봤다 이거죠. 가시 그냥 나이가 나보다 연배라도 욕은 못하고 공짜 좀 보러 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가시 근데 제가 빌어주라 이라는 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같이 온 사람 있죠. 저긴 잘 알 거예요. 알아듣습니다. 척하면 착이니까. 저것도 부당입니다. 같이 오신 분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사시면서 뭐 금년보다 내년이 좋을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을 겁니다. 네. 그건 기준님에 관한 얘기고요. 네. 근데 기준님도 두 아이의 엄마고 또 네. 하나는 뭐 지가 밥벌이라 그런지 살지 뭐 알아서 잘 살을 놓이고 둘째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아픔도 많고 세상에 상처도 많이 가져야 되는 아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주지 말아야 될 거를 둘이서 아주 골고루 논하져서 그 애가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상님들께 비시고 사세요. 무탈하게 평범한 청년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안 되는데 멀쩡하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는데.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아빠 피 담고 엄마 피 담았는데 비주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이가 제대로 한 길만 가야 되는데 한량이 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근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예. 결혼을 하시고 이런 게 근데 저는 혼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혼자서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이 먹을수록 추합니다. 여자분들은 가능하지만요. 선생님도 뭐 잘 관리돼가지고 뭐래요? 있으신데 뭐래요? 지금도 보면서 나 52입니다 그러니까 왜 웃었어요? 아니요 너무 좀 관리가 안 되고 늙어 보이고 머리에 털억지도 빠지고 그게 아니고 유튜브로 볼 때보다 훨씬 젊으셔서 이 카메라가 그런다니까 이 카메라 용건 좀 좋은 거 카메라야 되네 좋아요 다른 분이 근데 그렇게 아까 그 웃음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무튼 기준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60이라는 숫자가 오면서 터닝포인트에서 많이 아, 좋아집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 대로 가시는데 엄마의 기도가 둘째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유, 그래도 교회만 다니다가 이런 데도 오고 처음 와봤어요. 철났어요. 그래요. 60 하나 되니까 환갑이 좋긴 좋네요. 나이 좀 줄이겠어. 병원 가면 만으로 59예요. 나도 병원 가니까 51세로 나오대요. 저도 요번에 그러니까. 요번에 뭐 대장 용종도 떼어내고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수 치료라는 걸 한번 두 번 받아봤는데 병원 가서는 51로 나오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대로 치시면 되지. 아픈 데는 없지. 건강하시잖아요. 나름 관리 잘해서. 그래요? 저는 늙어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늙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제가 독거노인이라고 했잖아요. 전 기노애락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도 별로 좋진 않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 만나기 전에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었어요. 후다닥.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살 빼야. 만약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좀 뭐라놈 니는 막 원대로 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내일 죽어도 변함이 없겠네. 이 정도 뭐. 오늘보다 내일이요. 금년보다 내년이 네. 좋으십니다.